오늘 우리 집 식사는 닭 토마토 고구마 찜이에요. 닭을 버터에다 노리노리 구운 다음에 그거에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자색고구마, 꿀고구마를 넣어서 참치 액젓하고 굴소스랑 간장 또 이렇게 후추 넣고 졸여요. 식초 좀 넣고. 여기에 들어가는 키포인트는 식초를 좀 넣는 거예요.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식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. 양잠피 때도 달좀 단는 걸덜 넣고, 양잠피 할 때도 이렇게 설탕을 좀덜 넣고, 식초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잖아요. 근데 이 닭찜이나 오리찜 할 때도 이렇게 설탕량을 줄이고, 이 식초를 좀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이 깊은 맛이 나고 고급 향 요리와 향기가 납니다.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살짝 넣고 이렇게 했을 때이 일반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좀 덜하고 우리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리나 닭을 이렇게 이렇게 튀긴 것보다 찜을 해서 먹었을 때 훨씬 건강에 좋고 칼로리도 높지 않아요. 단백질 풍부한 그런 식사가 되겠죠.